안녕하세요. 카이즈의 윤시정입니다. 저는 지금 2018 부산 국제모터쇼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국제모터쇼가 2년마다 열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참석을 해본 거여서 지금 여기 분위기가 굉장히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기자분들도 많이 있어서 긴장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게 국제모터쇼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 뒤에 보이는 차량은 아우디의 A8으로 4세대 완전 변경 모델인데요. 일단 이 아우디에는 지금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속 60km 이하에서는 이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이 운전을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뭐 책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책은 조금 안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메시지나 뭐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정도는 될 것 같으니까 굉장히 많은 이들이 또 주목하고 있는 이슈라고 해요. 아무래도 자율주행 기술에 한 발짝 도약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은 전면의 디자인을 살펴보실 건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아무래도 이 대형 그릴이겠죠. 육각형의 대형 그릴인데 이 아래쪽 부분이 조금 더 넓게 분배가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고요. 보닛은 사실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한 디자인이에요. 굉장히 군더더기 없이 적용이 됐고 대신에 이러한 밋밋한 부분을 지금 헤드램프가 잡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LED가 가운데 쭉 이어져 있고요. 또 그 오른쪽에는 3선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는 약간 니은자 모양을 형상화해서 불빛이 딱 들어왔을 때 굉장히 다양한 모양들이 다채롭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이제 전조등 있는 부분에도 이 크롬 그릴이 쭉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칫 밋밋할 수 있는 디자인을 약간 깔끔하고 정말 여백의 밑처럼 아름다움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측면에서는 제가 가장 돋보이는 게 아무래도 길이가 길어졌기 때문에 약간 대형 세단다운 뭐 중후함이라던가 또 웅장함 이런 모습들이 측면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측면의 캐릭터 라인들은 사실 이전 세대랑 거의 동일하게 쭉 직선으로 이어져 있고요. 상단과 하단에 다 이어져 있고 대신에 전 눈에 띄는 점이 이 크롬 라인이 전면에서부터 측면에도 이렇게 이어져 있고 후면도 역시나 이어져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자동차가 이게 흰색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이런 크롬 라인들이 없으면 좀 밋밋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래 하단 쪽에 배치를 함으로써 약간 디자인적인 그런 세련됨을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후면의 리어램프 역시 지금 앞쪽에 헤드램프랑 동일한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길이감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좌측과 우측의 리어램프를 일직선으로 쭉 이어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세련된 그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세련미를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크롬 라인이 있고 머플러가 자리 잡을 만한 곳에 이런 크롬 라인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아우디는 굉장히 깔끔하고 뭔가 아우디의 로고처럼 이렇게 깨끗한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아서 정말 좀 기대가 돼요. 이 실내는 사실 보고 싶은데 여기 아우디 관계자분들께서 좀 맡고 계셔가지고 나중에 또 신차 출시가 된다면 카이즈 시승기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